네,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대퇴신경 차단, 마취 목적으로든 아니면 진통 목적으로든 대퇴신경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어덕터 머슬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사르토리우스 머슬이 있고 이게 이제 인듀이널 리가멘트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페모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잖아요. 대퇴삼각. 예. 여기에 이렇게 정맥, 동맥, 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VAN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거의 한 80-90% 환자분들은 이렇게 지나가요. 맞아요. 여기서 단면을 딱 잘라서 초음파로 보면 타원형이거나 아니면 컴마 쉐입. 이렇게 쓰는 컴마 쉐입이죠. 컴마 쉐입이거나. 대부분은 그런데, 근데 여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디 있겠지? 하고서는 여기다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노말 베리에이션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이제 한 7, 8 케이스를 정상하고, 뭐 정상 변이, 뭐 그런 것들을 쭉 앞으로 뭐 2, 3일, 3, 4일 정도 분량을 만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페모랄 아테리죠. 아테리 풀업으로 세게 좀 눌렀기 때문에 이게 베인이 지금 잘안 보입니다. 보통은 요 정도쯤에 러브가 있어야 됩니다. 페모랄 러브, 대퇴신경이. 한번 스캔해서 볼게요. 아, 참. 이 대퇴신경을 저 블록을 하면 이 파란색 영역, 앞에서 보면 요런 거고요. 뒤에서 보면 요만큼하고 여기 일부하고 요 영역이 신경이 차단이 됩니다.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너브가 있어야 되는데 잘안 보여요. 아테리는 있고 디지털로 딱 나누니까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티 페모랄 아테리를 나누네요. 요 정도쯤에서 너브도 이렇게 쫙 브랜치 되면서 이제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프록시말에서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프록시말 올라가면 이제 보여야 되는데 환자가 안 보여요.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여기 베인 여기 있죠. 페모랄 베인. 예, 여기 있습니다. 페모랄 베인, 페모랄 아테리. 자, 근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잘 볼까요? 어디 있는지.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이 머슬의 텐던 아닌가? 아닙니다. 머슬의 텐던은 이거고요. 이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스캔을 하면 쭉 따라서 보세요. 이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프록시마 디스탈 프록시마 프록시말로 계속 올라가서 10부로 쭉 들어가려고 그러네. 디지털. 디지털로 하니까 1000부로 와서, 1000부로 와서, 페모랄로 가까이까지 붙네요. 프록시말. 이만큼. 디지털. 여기 보면, 사실은, 예. 여기. 지금 페모랄로브가 슈퍼피셜 페모랄로브하고 디페로날로브하고 나눠지는데, 예. 여기 대부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더 나눠진 다음에 한참 내려와서 얘가 이제 붙습니다. 즉, 딥 페모랄 베인 아테리아가 붙는 거죠. 이제 프록시말. 프록시말. 쭉 디지털로 이제 내려옵니다. 다시. 디지털로 내려와서 이게, 네. 다시. 있죠. 페모랄 러브. 이게 텐던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네요. 보면 텐던하고 이거 텐던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테리고 이건 페모랄 러브예요. 마치 텐던처럼 보이는데 얘가 텐던이 아니고요. 텐던은 자 다시 볼게요. 페모랄 아테리, 페모랄 러브고요. 여기 페모랄 러브고 그 머슬의 텐던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랑 이거는 텐던입니다. 이거는 너브고, 혈관을 하고, 이게 지금 이 아테리가 뭐냐면 프록시말에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랑 디페모랄 아테리랑 나눠서 디스탈로 쭉 와서 이게 이제 디페모랄 아테리예요. 그거랑 조금 이제 붙네요. 요만큼이 페모랄로브 돼서 프록시말에서 페모랄로브 블록을 이렇게 하고 쭉 니들을 빼서 방향을 천부로 바꿔서 블록을 합니다. 그러면 길었던 긴 타원형이 조금 짧은 타원형으로 모양이 바뀌죠. 예, 왜냐면 주위에 이제 플루이드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한 너브를 블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더 선명한 너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확실히 되네. 자, 보세요. 디지털로 내려오니까 너브 브랜치들이 다 나눠지죠. 여기가 이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랑 디페모랄 아테리랑 나눠진 그 부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다시 프록시말 아테리, 페모랄 아테리, 디지털로 내려오면 예,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로 나눠지는 부위에서 이 너브도 쫙 이렇게 쫙 브랜치가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프록시말에서 안 보이는데.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대퇴신경 정상 변이주행 및 신경차단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정상 변이라고도 할수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정상, 보편적인 정상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네, 이걸 보면 이제 페모랄 아테리가 있고요. 이렇게 컴마 쉐입으로 이렇게 리버스 컴마 쉐입이네요. 컴마 쉐입으로 있는 게 페모랄 너브입니다. 근데 이걸 왜 정상 변이라고 했나? 아,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신경 차단을 하면 이렇게 페모랄 너브 이너베이션 부위 파란색 있는 거에 신경이 차단된다는 거고요. 이건 그로스포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 게 프로브 위치입니다. 초음파 프로브 위치. 지금도 이 초음파도 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일단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바늘이죠. 초음파를 왔다 갔다 스캔을 하면서 바늘 팁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플루이드를 마취제를 쏘면서 인젝션을 하면서 니들을 서서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어드밴스를 하는 거예요. 전진을 서서히.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리거지테이션해서 내가 이거를 혈관에다 넣는 건 아닌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이걸 왜 노멀 베리션이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아테리거든요. 이게 아테리인데 너브하고 아테리가 아예 그냥 벽 하나 아테리 동맥 벽 하나 딱 사이에 두고서 너무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보실게요. 이런 경우에는 너브 블락을 할때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너브거든요. 이렇게 너브인데 서서 이제 너브와 신경과 동맥 사이를 제가 이제 다이섹션을 합니다. 니들 바늘로 다이섹션을 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주위에도만 부러져도 되는데 마취라는 것은 수술 목적으로 하면 마취라는 것은 퍼펙트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보면 예, 자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예, 아테리와 너브가 딱 붙어 있던 걸 이제 니들로 서서 요드벤션하면서 다이섹션을 해서 너브를 이렇게 디태치 시켰습니다. 너브 주위에 신경 주위에 이렇게 막 검정색이 플루이드 마취제 플루이드가 고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페모랄 너브 블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그리고 니들 방향 바꿔서 다시 한번 인피리어 쪽에 딥 포션에
플로이드를 어드밴스를 니들 어드밴스 하면서 플로이드를 서서히 주입을 합니다. 이 정도 하려면 플로이드가 10에서 15cc, 적게는 10cc, 많게는 15에서 20cc까지도 플로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게 페무랄 러브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숙연인데요. 보시면, 예. 좀 페모랄 아테리에 여기도 페모랄 러브가 조금 붙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보통 한이 정도쯤에 있는데, 여기 밑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길게 퍼져 있죠. 눌려가지고. 그걸 보겠습니다. 정상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가 너브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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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제가 이제 러브를 마킹을 하는데 페모랄 아테리하고 베인하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는데도 러브는 쫙 퍼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스캔해서 보여드리는 게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러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니들을 삽입을 해서 페모랄 러브 블록을 하면 어드밴스를 하면서 플로이드를 계속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섹션을 하는 거죠. 너브와 너브 주위의 신경을, 아니, 너브와 너브 주위의 티슈를 이렇게 다이섹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신경과 아테리, 동맥 사이에 아주 얇은 막으로만 있고, 이제, 너무 붙어 있죠. 그리고 요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신경이.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자. 니들로 딥 포션, 이 페모랄 러브의 딥 포션까지 쭉 어드밴스를 해서 블록을 해서 마취제가 이 페모랄 러브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게, 단면적 전체를 둘러싸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페모랄 러브가 이렇게. 원래 여기도 이렇게도 페모랄 러브입니다. 이렇게. 요 아래까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모랄 러브가 갈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번 영상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페모랄 러브 블록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도 정상에 가깝고요. 다섯 번째는, 페모랄 러브가 이제 페모랄 아테리에 비해서 약간 외측으로, 약간 치우쳐진.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외측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번 다섯 번째 케이스는 아주 약간 치우쳐진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이네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지금 페모랄 아테리가 있고요. 이따 살짝 떼면 페모랄 베인 보일 거고요. 여기서 요렇게 길게 있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보시면 디지털로 가니까 싹 분지돼서 이렇게 분지돼서 안 보이고요. 프록시말로 가니까 보이고 디지털은 분지돼서 안 보이고 다시 프록시말은 이렇게 러브가 보입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가면 분지돼서 안 보이고 디지털로 갔다는 건이 페모랄 아테리가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가 나눈다는 말이 그죠? 이게 페모랄 러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가 나눠지기 전에 나눠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페모랄 러브가 분지되기 전에 이렇게 온전한 모양으로 있을 때 이때 여기다가 이제 블록을 해야 페모랄 러브 전체를 한 방에 블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이따가 추가적인 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러브블록 하면서 중요한 건이 니들 팁을 찾는 겁니다. 니들 팁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인젝션을 하면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이거는 미세하게 프로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니들을 이렇게 팁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프로브를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면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니들 팀을 찾으면서 어드밴스하고 인젝션을 해야 너브에다가 인트라뉴럴 인젝션을 안할 수가 있어요. 리도카인, 로피파칸 이런 것들 인트라뉴럴 인젝션을 하면 퍼머넌트하게 너브 인저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쁘게 페무랄 너브를 블록을 하시는 거고, 자, 보시죠. 페무랄, 슈퍼피셜 페무랄들이 디페무랄들로 나눠지면서, 예, 이 너브, 이 하나하나가 다 너브 브랜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디지털로, 프로시마에서 디지털로 가면서 이렇게 쭉. 그 포인트가 슈퍼피셜 페무랄들이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 분지 지점입니다.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자, 제가 하나를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따가 자, 어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프록시말 디지털로 갈때 여기에서 너브가 하나가 요로 가겠네. 요로, 요렇게 이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블록을 하고 뺀 다음에 자, 이 페모랄 브랜치 중에 자, 요거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거, 그게 사페노스노, 사페노스노, 발목까지 가는 사페노스노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너블로 갈때 프록시마 아까 때그좀 전에 4번 케이스는 그래도 사페노스노브가 좀 디지털에서 분출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사페노스노브가 페무랄 아테리가 슈퍼피셜 페무랄 아테리, 디페무랄 아테리로 나눠지는 겉 위치보다 훨씬 더 프록시멀에서 사페노스 노브는 분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무랄 러브 블록을 메디알 말레올라스 수술 또는 앵클 메디알 쪽에 수술하기 위해서는 페무랄 러브를 좀더 프록시멀에서 블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페노스 노브가 좀더 프록시멀에서 분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사페노스 노브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네 번째 케이스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섯 번째 케이스든 시작을 하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너브가 없어요. 페무랄 너브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옆에 자 페무랄 아테리가 있죠. 이제까지는 첫 번째 케이스 빼고는 다 여기에 있었는데 없어요. 이게 어디 있냐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죠. 보통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테리에서 한 요만큼 떨어져서 요만큼이 페무랄 러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편하죠. 뭐 아테리 베인에다가 뭐 인젝션을 할 일도 없고 오히려 좀 편합니다. 그래서 쭉 어드밴스 해서 충분히 마취제를 주고 슈퍼피셜 레이어는 다 줬어요. 그다음에 뒤로 후퇴시킨 다음에 쭉 프록시멀 디지털로 서서히 쭉, 예, 쭉 프록시멀 디지털 프록시멀.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케이스는 그냥 노말 베리에이션은 아니고 그냥 노말 페무랄 러브 주행 경로에 대한 신경 차단 케이스입니다. 그냥 다양한 케이스를 한세 케이스를 그냥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케이스에서는 페모랄 러브 블록을 할때 옵시레터 너브 블록을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페모랄 러브 위치와 옵츄레터 오브 위치를 한번 스캔하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이렇게 있는 게 페무랄 러브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페무랄 러브, 페무랄 아테리고요. 니들 삽입을 해서 요 페무랄 러브 주위에다가
마취제를 넣을 겁니다. 니들은 사실은 벨벳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벨벳도 확인할 수, 경사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걸 돌려가지고 경사에 날카롭지 않은 부분이 신경에 좀먼 방향으로 해서 마취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해서 부담될 때는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니들팁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좀 불안하시면 리거지테이션을 꼭 해서 내가 메스틸에다가 인젝션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브, 페멀 러브 주위에다가 블록을 한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케이스 왼쪽이네요. 이렇게 보이는 게 페모랄 러브인데, 이렇게 보이는 게 페모랄 지극히 정상적인 위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초음파를 페모랄 때딱 갖다 대면 옆에 외측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니들을 팁을 찾아서 어드밴스 하면서 플루이드 인젝션, 리도카인 또는 방송이 끝났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예. 어드밴스를 하면서 이렇게 인젝션을 하면 마취제가 페모랄 러브 첨부 쪽으로 이제 고였네요. 그래서 빨리 블록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 효과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마취제가 둘러싸야 되니까 이제 심부 쪽으로 딥 파트에다가 이렇게 인젝션을 합니다. 네. 그러면 페모랄 러브 주위에 이렇게 마취제가 고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컴플리트하게 블록이 됩니다. 니들 팁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디스탈 이 분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러브가 분지되죠. 슈퍼피셜 페모랄 라테리로, 딥 페모랄 라테리로 나눠지는 그 시점에서 다시 볼게요.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 프록시말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노브로. 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는 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페모랄 아테리고요. 볼게요. 페모랄 러브. 그런데 예.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디지털하고 프록시말이 나눠지는 요 지점에서 페모랄 러브를 블록을 하고요. 쭉 메디알로 오면 슈피럴 레이무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이고 다시요, 슈피럴 레이무스가 있고, 여기가 펙티네어스고요. 여기 오브닥터 롱구스, 여기 브레비스, 이렇게 마그나스인데요. 여기에 옵츠레이트 아테리하고 너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페모랄 옵츠레이트 너브 블록 할 때는 처음에 페모랄 너브를 찾을 때 이렇게 옵츠레이트 너브 아테리 위치까지 찾아 놓으면 페모랄 옵츠레이트 너브 블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더 명확하죠? 펙티네우스, 오브닥터 롱구스, 브레비스, 마그너스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슈피럴 레이무스. 자, 페모랄 러브를 이제 블록을 합니다. 여기도 오른쪽에 아주 전형적인 위치에 페모랄 러브가 있습니다. 페모랄 아테리의 외측 조금 아래, 디포션 이렇게 해서 천부를 블록을 하고 방향을 바꿔서 심부를 이렇게 블록을 해서 까만 마취제가 페모랄 러브 전체를 둘러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총 8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솔깃 습득하시고 해부학 아나토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